이번에 찾은 곳은 루앙프라방에 있는 왓 마노롬, 왓 마노롬, 왓 마노홈인데요. 여기 롬으로 발음해놨네요. 이게 희응인데 왓 마노홈, 왓 마노홈. 네, 이완 마노홈. 자,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동자승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을 종자승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동자승들. 사원이 들어갈 때는 모자와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그 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요 앞에 있는 것도 새로 하나 짓고 있고요. 요 위에 제일 큰 본당도 새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안타깝네. 골라겠더니 공사를 하고 있네. 내부에는 못 들어가네. 마늘홈. 마늘홈 사원은 지금 도색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상 천장, 아니 지붕에 있는 그 기와를 새로 얹고 있어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말이죠. 근데 안에를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깝네. 여기가 걸어왔는데 보시면 저 지붕이 비가 새는지 뒤쪽에는 아까 보니까 새로 기와를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자, 왓 마노롬 사원입니다. 루앙프라방에는 이런 사원들이 엄청 많아요. 뭐 가는 데마다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밑에 바닥에가 그 보수 공사를 하면서 떨어진 기와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공사 중이라 그대로 놔뒀는데요. 예, 왓 마노롬 사원. 루앙프라방에 있는 왓 마노롬 사원입니다. 일반인 그 이곳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에서는 이런 데는 안 옵니다. 저는 이제 자유 여행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사원을 찾아서라고 운종이. 자, 왓 마노롬 사원. 여기는 그 어린 동자승들과 젊은 애기들이 많네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애들이 지금 청소하고 조금 나이 먹은 청년은 쉬고 있어요. 아따, 이것도 서열이 있구만. 자, 왓 마노롬 사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유명하지 않은지 몰라도 완전히 그 대지는 굉장히 넓어요. 예. 자, 왓 마노롬 사원. 왼쪽 오른쪽에 다 공사를 하고 있고 도색과 기와 를 교체하는 작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공사 차량 1톤 차가 현대차인데요. 와마 와마 1톤 차가 여기서 보이네. 오, 현대차 번호판만 여기 거로 딱 갈았어요. 와, 현대차 보입니다. 장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급경사인데 기화를 어떻게 교환하는가 모르겠네요. 대단합니다. 숭. 페인트 칠을 하고 있네, 저기는. 이야.
한만으롬, 왓만으롬, 사원.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운데 있는 절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현대차대. 여기 종이 있네요. 종. 이쪽에서 날아야 될 종들이 이렇게 다 나무로 됐군요. 저기 2층에는 종이 있습니다. 네, 왓 마노롬 사원인데 안을 볼 수가 없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색과 저 위에 기기화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외부만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근데 절터가 굉장히 넓은데요. 예. 절터가 완전 넓어요. 야, 왓 마노롬 사원입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정문입니다.